술을 극적으로 금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수영장 한가운데 한눈에 보아도 육중한 체구의 여성. 그녀는 100kg에 육박하는 51세의 중년 수영 강사 김대춘 씨이다. 저는 김재춘 선생님과 같은 동료 수영 강사인 김영희입니다. 코로나 전에 김재춘 선생님이 살을 많이 뺐었거든요. 김재춘 씨는 과거 김용수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18kg를 감량하여 멋진 미모를 뽐내었다. 당시 그녀의 다이어트 성공은 TV로까지 전파를 타며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정도였다. 제가 60kg까지 뺀 적이 있었는데 유지를 잘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을 못함과 동시에 집에서 쉬면서 관리를 못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고도비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살이 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살 빠졌을 때도 인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몸이 참 많이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다시 살이 찌게 된 김재춘 씨. 그렇게 7년 만에 김용수 트레이너를 또다시 찾아오게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형님? 좀 너무 역시. 많이 증가되셨네요. 아이고. 40km 가까이 증가하셨네요. 아유, 자 손 잡으시고. 예쁘장한 소녀였던 어린 시절, 비만과는 거리가 먼 외모로서 젊은 시절 168cm의 훤칠한 키로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녀가 설마 100kg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 회원들한테 가리키는 거는 둘째치고 제 자신이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갑자기 눈물 나.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다시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떻게 뭐 지금 약을 먹고도 있고요. 무릎 때문이라도 살을 더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살이 찌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수축이 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살이 찌다 보니까 뒤에서 뭐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녀의 알코올 의존증이 그녀와 그녀의 인생을 어렵게 하였다. 요즘도 계속 술 드세요? 코로나 좀 많이 먹었어요. 아무래도 치다 보니까 술은 조금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절제해야 돼요.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딱 이미지가 어때요? 놀기 좋아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트럼프가 술, 담배, 마약 절대 안 한다. 그게 가훈이에요. 가훈. 막 놀 것 같은 이미지의 트럼프도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데 냉철한 사업가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까지 그렇게 술은 절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역시 자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고생해서 익힌 자세가 그냥 평생 기억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때도 뭐 쉽게 뺄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 두 배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렇죠.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험 수업 있고 오후에 PT 받고 여기 와서 저녁 수업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7년 전 김용수 트레이너와의 레슨 때 극복을 하였으나 코로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렸다. 체중뿐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까지 하루가 멀지 않고 4년을 술과 함께 하였다. 술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맥주 한 네다섯 병? 막걸리 한두 병? 집에 와서 일 끝나고 치킨이나 족발 이것 때문에도 다이어트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것까지 끊을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 결심을 했거든요. 그냥 남들보다 근데 좀 많이 먹어요.
지금 회원님의 상태를 보니까 아마 술을 줄이지 않고는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술을 맥주와 막걸리 하시고 아무래도 알코올은 우리 몸에 식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알코올과 함께 식사를 하면 무조건 거의 과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은 영양소가 없이 그냥 칼로리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과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우리가 섭취한 이후에 모든 움직임에 에너지가 분해가 돼서 나가는 알코올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드셨던 음식은 거의 지방 축적으로 되게 됩니다. 축적된 지방은 주로 이렇게 복부 지방, 복부 비만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방간이 또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술과 함께 과식을 하게 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성인병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김재춘 회원님의 경우에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도 해봤을 텐데 술을 극적으로 금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 어떻게든 과음을 줄이고 식사를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집 주위에 자주 걷고 이런 운동만 해도 아마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술을 줄이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봐도 어딘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겠어요. 살을 빼는 게 답인 거는 같은데 용기도 안 났고 근데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다 끊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엄청 빡빡하셨거든요. 약간 스토커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선생님의 마음은 이제는 알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어리기도 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그 고비가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찌다 보니까 딱 정말 생각난 게 김용호 선생님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다시 살을 빼줄 수 있는 선생님은 김용호 선생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김용수 트레이너는 혹독한 지도로 소문이 나 있다. 레슨 중 심각한 갈등을 겪는 회원들이 많았고 종종 안 좋게 끝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견뎌낸 회원들은 목표를 이루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엄청 다툼도 많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막 되게 안 좋게 끝났었어요. 그만두고 혼자서 빼도 감량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김용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에 다시 문자를 드렸어요. 3년 만인가? 현재는 30kg를 감량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사생활 침해를 받아가면서 빼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코치님께서 일일이 간섭도 하시고 강하게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오늘은 좀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순간에도 새벽이건 아침이건 설날이건 추석이건 계속 연락이 오시는 거죠.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김용수 트레이너가? 그렇게 해야 빠지니까. 김재춘 씨는 김용수 트레이너의 혹독한 지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걱정이긴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예전보다 쉽지는 않을 텐데 약간의 저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번에 저렇게 또 다시 찾아오셨네요? 보통 이제 감량 성공하고 유지하시는 분들은 안 찾아오시고 유지 못하시고 이렇게 다시 증가되신 분들은 거의 다 다시 오시죠. 제가 레슨 중에는 하도 잘 먹고 해서 저랑 안 좋게 헤어지는 분들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면 다들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 코치가 열정적으로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번에 김재춘 회원님 다시 또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다이어트 하신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금 다이어트를 시작한 만큼 또 즐기셨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늘 굉장히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 오랜만에 하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힘들었고요.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성공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7년 전 감량 성공했던 김재춘 씨는 이제는 세월이 흘러 50대가 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기에. 알코올 의존증 극복과 건강,
인생의 봄날을 위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굳세게 이겨낼 것이라 믿어본다.